미투볼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투입니다. 여름에 티셔츠 정말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흰 티셔츠 총 일주일치 룩을 가져와 봤어요. 총 7가지인데 나름 서로 다른 분위기가 있어요. 첫 번째 룩부터 볼까요? 검은색 슬랙스에 민무늬 회색 클러치를 매치하여 깔끔하게 코디해봤어요. 튀지 않고 단정하게 입고 싶은 날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슬랙스는 긴 바지지만 시원한 재질이라 여름에도 입기 좋고 신축성이 와 대단해요. 티셔츠는 넣어 입어도 빼서 입어도 다 어울려요. 클러치는 회색이라 무난무난하면서도 깔끔하죠? 이렇게 끈이 있어서 휴대하기도 좋아요. 긴 바지와 청 에코백을 매치하여 캐주얼하게 코디해봤어요. 딱 봐도 편해 보이지 않나요? 네, 짱 편합니다. 편하게 입고 싶지만 그냥 추리닝은 좀 그렇다 할 때 입으면 편함과 예쁨 둘 다 얻을 수 있어요. 오트밀 컬러라 여기저기 매치하기도 쉽고 허리 부분은 밴딩에 배기핏이라 정말 편해서 제가 학원 10일 갈 때 한 9일은 입는 제 인생템이에요. 에코백도 포인트 뿜뿜 나니 예쁘죠? 자, 슬슬 멋을 추가해봅시다. 체크무늬의 비스티의 세트를 입었고 분홍색 카드지간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었어요. 비스티가 박시해서 부담없이 입을 수 있고 밝은 컬러 덕분인지 상큼한 느낌도 들어요. 참 비스티에는 세트로 입어도 예쁘지만 치마만 입어도 예쁘다는 사실. 카드지간 목걸이는 뭐 요 근처 나갈 때 챙기면 와 진짜 지갑이 필요 없어요. 주말이 다가와서 설레는 마음에 여리여리 롱치마! 비비드하고 쨍한 컬러의 다홍색 롱치마와 캔버스 가방을 함께 코디해봤어요. 마무리가 물결 모양이라 꽃잎 같기도 하고 통풍도 잘 되고 린넨 재질이라 진짜 시원하게 입을 수 있어요. 여름엔 쨍하고 톡톡 튀는 컬러에 더 손이 많이 가지 않나요? 색감이 너무 예뻐서 반해버린 스커트예요. 올 가죽이 아닌 캔버스 느낌의 가방을 매치했는데 지푸라기? 같은 가방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불금이라고도 부르죠. 평일의 끝인 만큼 세련된 느낌이 나게 코디해봤어요. 빨간 튤립 치마와 깔끔한 고동색 탬버린 핸드백을 매치해봤습니다. 진한 빨강의 튤립 모양 치마는 흰옷 또는 검은 옷이랑 입었을 때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 포인트의 탬버린 백도 함께 매치했어요. 드디어 토요일! 주말의 시작인 만큼 괜히 들뜨기도 하고 나들이를 많이 가니까 귀엽게 코디해봤어요. 검은색의 박시한 멜빵으로도 귀엽지만 세상 꼬짝한 캐릭터 가방을 짠! 매치해서 더욱 귀엽게 완성했어요. 이거는 촬영 소품입니다. 네. 멜빵이 검은색이라 웬만한 티셔츠에 다 잘 어울리고 무난한 컬러인 만큼 멜빵이 처음이신 분들도 한 번쯤 도전해보기 좋아요. 이 캐릭터 가방은 귀여울 뿐더러 지퍼가 있어서 돈, 사탕들, 손거울 등 작은 소품들 넣기에도 딱이라 실용성 또한 놓치지 않아요. 일주일의 마지막! 이번엔 뭔가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룩이랄까요?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코디예요. 로즈핏 청 반바지에 얇은 셔츠와 모자를 매치했습니다. 반바지 입으면 의자 앉을 때 가끔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셔츠를 딱 올려놓으면 얼마나 좋나요? 귀여운 빵모자도 함께 매치해봤는데요. 무난한 컬러 덕분인지 여기저기 은근 잘 어울리더라고요. 데일리하게 쓰기도 좋아요. 셔츠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멋쟁이 흉내도 한번 내주고 갑자기 신이 났습니다. 더울 때는 이렇게만 입어도 충분히 예쁘죠? 이렇게 흰 티셔츠 일주일 룩을 모두 모았는데요. 나름 요일에 맞춰서 코디를 해봤는데 어울리는 것 같나요? 이 외에도 티셔츠와 잘 어울리는 코디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합시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